미래지향적이며 기하학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접목해 프린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브랜드 그리디어스의 박윤희 디자이너. 이번 23FW 컬렉션에서는 Focus on Yourself, 너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사랑하자라는 컨셉으로 쇼를 전개했다. 70년대 자유로운 감성을 글램, 락모드 스타일과 캐주얼하고 페미닌한 애슬레저 포인트를 믹스해 유니크한 그래픽으로 전개한 디자이너는 소녀의 얼굴이 커다랗게 그려진 풀 하이넥의 무릎 기장의 푸퍼다운 코트를 셔츠와 함께 매치해 오프닝 룩으로 선보였다. 자유로운 감성의 프린트류가 익숙할 것만 같지만 폼피팅과 테일러링의 매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스커트 슈트의 등장이 새롭다.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바디의 곡선만을 최대한 부각시킨 디자이너의 세련된 감각이 오히려 빛을 발했다. 네이비 스커트 슈트의 커다란 펄 넥크리스 포인트가 매력 만점이다.
포근한 플리스 소재의 코트 안에는 콘트라스트 슬리브에 버니 캐릭터 프린트 티셔츠를 매치해 등장시켰다. 강렬하고 경쾌한 그래픽 프린트물들만큼이나 밝고 생기 넘치는 컬러들 또한 눈길을 끌었는데 선샤인 옐로의 라지컬러 버튼업 니트 카디건과 매치한 그린 로고 장식의 레더 콘트라스트 미니스커트에서도 톡톡 튀는 젊음의 자유로운 감성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퍼트리밍에 피트감 있는 울코트를 선보였는데 세련된 테일러링 테크닉의 웰메이드 코트에 따뜻하고 로맨틱한 감성의 컬러와 디테일을 가미해 브랜드만의 개성 강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낸 특별한 아이템으로 제안했다.
남녀 공용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버니 프린트의 콘트라스트 슬리브 루즈피 2D와 팬츠를 입은 모델이 한 손에 인형을 들고 등장했다. 비스트만 소매 이음선의 레글런 슬리브와 박시 실루엣이라 애슬레저 룩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아코디언 플리츠가 매력적인 니 랭스 스커트의 스커트 슈트에 로고 플레이를 곁들인 화사한 실크 셔츠를 매치해 등장시켰는데 와일드한 감성의 멀티 버클 슈즈, 톡톡한 질감의 소재와 허리선을 살짝 조여 배가 된 여성미가 인상적이다. 이어서 앞면에 꼬마 히어로 슈퍼잭이란 캐릭터 인형으로 장식한 미니스커트에 세일러 칼라 지범 니트톱을 매치하고 폼폼이 달린 퍼트래퍼 헤트로 스타일링을 마무리한 시즌얼 착장을 소개했다. 트래퍼헤트는 조종사 모자와 비슷하고 귀 덮개가 달린 러시안 털모자를 말한다.
레게머리의 배우 이윤미는 잔망루피 캐릭터 프린트의 스웨셔츠에 형형 색색의 멜팅 플라워 모티브로 현란하게 장식한 머메이드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하며 캐주얼함과 페미닌함, 애슬레저 포인트와 레트로 무드 등이 한데 어우러진 그리디어스 컬처를 표현했다. 이번 23FW에서 많은 디자이너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하운드투스 패턴은 그리디어스 컬렉션에서도 적용돼 트위드 착장으로 등장했다. A라인 미니스커트에는 레더를 곳곳에 적용한 트위드 쇼트 보머를 매치해 하운드투스 트위드 셋업을 워크부츠와 함께 스타일링하는 센스를 보여줬다. 프린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채로운 프린트류를 선보였는데 이번에는 공상과학과 레트로 영화 그 어디쯤 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가든 프린트의 셔츠와 크로커다일 모티브 스탬핑의 팬츠를 전개해 Y2K 트렌드를 레트로 감성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 고유의 컬처로 담아냈다.
피날레에는 작곡가 주영훈이 잔망 루피 캐릭터의 루즈피 투디를 입고 나와 쇼를 경쾌하게 마무리했다. 2009년 브랜드 그리디어스 론칭 이후 미래지향적이며 기하학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접목해 프린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박윤희 디자이너. 개성 강한 스타일과 감각적인 실루엣으로 브랜드 가치와 함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 70년대의 자유로운 감성을 글램, 롱무드 스타일과 캐주얼하고 페미닌한 애슬레저 포인트를 믹스해 유니크한 그래픽으로 전개했다. 특히 트롱프레요, 모노크롬, 워홀 스타일의 스크린 또는 포토 프린트 기법들을 활용해 Y2K 트렌드를 고유한 컬처로 표현했고 캐릭터 잔망루피와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유니크한 ESG 패션 메시지를 전달했다.